네, 여기는 신림 사동이면이고요. 1.5룸입니다. 연식은 신축급은 아니고요. 그렇다고 막 오래된 막 20, 30년 된 건물도 아닙니다. 한 그 중간쯤 이 정도를 나는 오래됐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거고 이 정도면 깔끔하다 이렇게 보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1.5룸이고 가격이 2000에 60이네요. 2000에 60으로는 조금 비싼 감이 없지 않아 있어서 조금 월세를 깎아서 들어오면 모를까 2000에 60 조금 애매하네요. 일단 크기를 한번 재보겠습니다. 여기가 방이 그렇게 작은 건 아닌데 지금 옷장하고 책상이 없는 1.5룸들도 있어요. 그런 데 비하면 3m 10, 2m 40, 3m 10, 2m 40이 나오네요. 요거는 책상은 분리가 되는 책상이고, 그래서 2060보다는 차라리 보증금 좀 올리고 월세가 다운되면 지금 더 좋을 것 같은데, 3m 10, 그리고 냉장고에서 붙여줄까? 1m 60. 여기 뭐 식탁 정도는 들어갈 것 같습니다. 1m 60 정도 공간이 나오고요. 관리비는 안 적었어요. 이 집을 오려고 온 게 아니고 근처에 지나가다가 이제 생각이 나가지고 문자 방 나왔다고 한 게 생각이 나서 온 거라서 관리비 6만 원 정도 될 것 같네요. 그래서 2000에 60이면 조금 좀 애매하고 한 3000에 50 정도나 아니면은 월세나 보증금이나 좀 더 낮아진다면 괜찮을 것 같아요. 이 상태로는 A급까지는 좀 힘들고, 그래도 근데 이제 항상 방구하는 건 1.5룸은 특히 이제 매물 자체가 많이 없어서 타이밍입니다. 타이밍. 2000에 60으로 요거보다 더 좋은 게 있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고, 아무튼 요거는 조금 가격이 낮춰줘야 좀 그래도 좀 메리트가 있겠다 요렇게 생각이 듭니다. 아마 그렇게 조절해 줄지는 모르겠어요. 여기까지.